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달 살러 레나 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앙마이에서 한달 살기를 하면서 묵었던 숙소의 랜선 집들이와 그리고 그 숙소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제가 이 숙소를 정하기까지 한 8군데 정도 이상을 발품을 팔았고, 그리고 발품을 팔면서 참고했던 그 정보들은 유튜버 분들의 한달 살기 하면서 그 숙소 공개하는 영상 보면서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만드는 이 영상도 치앙마이 한달 살기 고려하시는 분께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숙소를 구하면서 전반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인터넷으로, 그리고 특히나 유튜버로 봤던 그런 집의 컨디션과 제가 직접 발품을 팔면서 봤던 집의 컨디션과 가격이 조금이 다르다는 거. 제가 인터넷으로 치앙마이 한달 살기에 대해서 사전 조사했을 때는 정말 저렴한 가격, 괜찮은 숙소가 많아가지고, 아, 그럼 나도 치앙마이에 가서 하면은 괜찮은 숙소를 금방 구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하필이면 또 집을 볼 때가 좀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막상 숙소를 보러 가니까 그렇게까지 괜찮은 숙소가 없어가지고 초반에 현타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짜 여러 개 계속 보고 하다가 이 숙소는 딱 보고,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 숙소도 너무 많이 보다 보면은 지치고 막 힘든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 숙소, 아, 괜찮다. 괜찮아 보이니까 바로 이 정도면 내가 살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날 아침 뭐 9시인가? 그때쯤에 보고 오후 3시에 바로 체크인한 그런 숙소예요. 숙소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 정리해드리면은 첫 번째, 인터넷 상태. 그리고 두 번째, 주방의 유무. 그리고 세 번째, 원 베드룸 아파트먼트. 네 번째, 수영장이나 체육관의 유무. 다섯 번째, 너무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였습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한 아파트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44만 원이고, 이 아파트 내부라든지 주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 first thing you need to know about hip hop, it's all about your posture.
hip-hop exists.랜선 집들이 이제 보셨나요? 제가 거기 한 달 동안 살면서 느꼈던 그 숙소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인터넷. 한 달 2만 원이라는 그 비용 내긴 했지만 어쨌든 인터넷 관련해서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사용을 잘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입주민이 많이 없어서 조금 한적하고 좋았던 거. 너무 크지는 않고 또 너무 작지는 않은 콘도여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조용하게 잘 사용을 했고요. 세 번째, 수영장과 그리고 헬스장인 굽인데 둘 다 굉장히 뭐 크거나 이렇게 팬시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영장 수지도 괜찮았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나름 관리가 좀 잘 되는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숙소에서 1분도 안 되는 그 거리에 편의점이랑 그리고 버블티 가게가 있어요. 버블티가 한 30이었나? 1200원이면 살 정도로 굉장히 간단했었고 그리고 편의점도 웬만한 거 다 파는 그 빅시 말고 미닉시라는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생필품 거기서 간편하게 사용했었고요. 24시간이라는 점. 여섯 번째로는 세탁실이 바로 1층에 있어가지고 800원만 내면 세탁이 바로 가능하고 건조기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그 런드리샵이라고 하죠. 그런 거 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잘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로는 청소가 2주일에 한 번으로 공짜로 해주세요. 근데 2주에 한 번이면은 사실 이게 조금 정말 더러워지기 전에 딱 한 번 청소를 해주는 편이어가지고 괜찮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공짜로 포함이 된 거니까 괜찮았죠? 자, 이제 단점으로 넘어가서 단점이 많지는 않지만 굳이 이제 제일 큰 단점을 한 가지 뽑자면은 위치. 특히나 제가 면허증이 없어가지고 스쿠터를 못 타고 이동할 땐 다 그냥 그랩을 타고 다니거나 도보로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위치가 님만해민 약간 위쪽으로 있어가지고 님만해민이나 아니면 마야모로 걸어가려면은 10분 정도로 핫한대로 가려면은 도보로 걸어가거나 아니면 밤에는 아예 그냥 그랩을 안전하게 타고 다니는 그런 위치였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었어요. 특히나 스쿠터가 없는 사람으로서. 두 번째로는 개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개미 알러지가 있나? 저는 뭐 개미는 해충은 아니고 그냥 좀 불편한 정도? 왜냐면은 진짜 과자가 부스러기가 조그만 게 있어도 개미가 막 쓰레기통에 그 버린 쓰레기에 막 이렇게 막 모여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쓰레기 정리하면 더 괜찮아지긴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불편한 거? 과자 강제 약간 반입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단점은 제가 있었던 방의 위치에 대한 그 부분만 좀 그렇긴 한데 저희 바로 맞은편에 진짜 한 20m 정도 건너편에 바로 다른 집이 있어가지고 프라이버시가 약간 보상이 안 되는 거? 커튼이 두꺼운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속커튼이 하나 있어가지고 낮에는 그냥 속커튼 치면은 사생활이 보장이 됐는데 밤에는 속커튼 쳐도 다 보이니까 그냥 거의 커튼 다 쳐놓고 지냈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아쉬웠던 거?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솔직히 있으면서 그렇게 큰 불편 없이 잘 지냈었고요. 그리고 거기 계신 관리하시는 분들도 요구사항 있으면은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셨지만 그거 번역기를 해가지고 하면은 바로 전증도 갈아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던 분들이어가지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저의 치앙마이 숙소에 관한 소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치앙마이에 한 달 살면서 장단점 올릴 테니까 한 달 살기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은 꼭 구독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